오늘은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량이 감소되고 뼈 조직의 미세 구조가 파괴되어 뼈가 취약해져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뼈의 양과질이 점차 감소하여 골절이 쉽게 일어나고 50세 이상의 여성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특히 가족력으로 인한 유전적인 것과 운동 부족, 나쁜 식사,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이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약물 사용과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 및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심골 대사조절인자의 변화와 류머티스 관절염이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남성은 여성과 달리 명백한 폐경이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장에서 칼슘의 섭취가 적어지고 뼈 생성도의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비롯해 골감소증과 골연화증, 조골세포, 골화세포, 파골세포 등의 뼈 골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력과 원기회복제로 많이 알려진 복분자입니다. 대전대학교의 복분자 추출물은 경골내 파골 유사세포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고 성장판 길이 농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복분자 약침은 골다공증과 골형성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는 복분자 조골세포 성장에 미치는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해 142% 증가해 조골세포에 대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세포 증식과 분화를 유도해 골대사조절과 골화세포, 골세포 등에 크게 관여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복분자 추출물이 파골세포 분화를 유의적으로 저해하였으며 골질환의 경로와 활성을 억제하였습니다. 특히 단백질 발현을 저해하여 파골세포 분화의 핵심 기전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복분자는 골다공증과 관절염 같은 골관련 질환 치료제로 유용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뼈와 뇌 건강에 최고로 잘 알려진 모시입니다. 모시에는 각종 비타민을 비롯해 뼈를 생성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우유보다 무려 48배이고 멸치보다는 3배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연골저하로 오는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뼈 건강에 좋은 식품은 주변에 아주 흔하지만 그 강도에 따른 차이로 크게 달라지게 되고 병을 고치는데 음식이나 약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모시 재배 농가에서는 허리가 굽은 사람과 무릎이 아픈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만큼 뼈와 관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연구원에서 항산화 물질은 숙의 6배이고 마그네슘 비율이 적정하게 들어있어 칼슘이 뼈로 잘 가게 해줍니다. 일부에서는 모시를 칼슘 복합영양제로 취급할 정도이며 골다공증 환자들이 골밀도 수치를 높이기 위해 현재 많이 즐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모시는 잎과 줄기를 따로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늘에서 며칠 정도 말려서 약재나 차로 쓰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3~5g 정도를 물에 달여 마시면 되고 가루를 내어 산재로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말리지 않은 생것은 카페인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서 많이 마셔도 위장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식수로 꾸준히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분말 첨가 시 항산화 효과가 50% 이상 증가해 분말 가루로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시는 성질이 차가워 맥이 약하고 몸이 찬 사람과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 처음에 소량씩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48배나 높아 신부전증이나 부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으신 분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칼슘 과부하가 생겨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석회화나 결석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병증이 있는 분들은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암치료에 많이 쓰이는 꾸지뽕입니다. 꾸지뽕은 우유 15배, 봉잎 45배로 알려져 있고 당근 6배와 호박 10배에 이르러 높은 함량을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꾸지뽕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관절과 뼈에 생긴 염증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골형성을 촉진하고 연골저하 및 골연화증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꾸지뽕나무 뿌리 추출물은 파골세포에 대해 분화를 억제하고 성숙한 파골세포의 형성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골조직과 미토겐 활성 등의 지표에서 신호전달 경로와 발현을 억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꾸지뽕나무 추출물은 천연물질을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음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꾸지뽕은 특별하게 밝혀진 부작용은 없지만 성분 함량이 높아 꼭 소량씩 응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이 허약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의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50세 미만의 성인은 하루 1000mg이고 50세 이상은 120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에게서 식사만으로는 칼슘 보충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칼슘 제제의 식품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한 연구조사에서 골밀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는 10년 이상 차를 마신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차를 마신 기간이 길수록 골밀도가 높았는데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차에는 불소와 에스트로겐, 망간 등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골밀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히기도 했으니 커피 대신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